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무청 시래기 건조 덕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립니다. 해마다 무청 시래기를 이렇게 걸어서 말리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품질 상태가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약간 덜 건조가 돼서 아직 걷지를 못했는데 차츰 마른 것부터 걷어서 여러분들께 판매를 해야 됩니다. 무청 시래기는 이렇게 비닐하우스에서 차광을 해서 말리고 있는데요. 올해는 일기 관계로 품질 상태가 이렇게 썩 좋지도 않고 무청의 길이도 길지를 않은 것이 많습니다. 무청 시래기는 녹색으로 마른 것이 특품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듯이 무청 시래기가 아주 새파랗게 마르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잎과 줄기가 부드럽고 맛이 좋아서 식재료로 쓰시는 데는 큰 문제는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무청 시래기 거두기 전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무청 시래기는 가정용으로는 1kg, 2kg씩 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무청 시래기 건조 덕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 보여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화면을 보시다가 시래기를 주문하시면은 택배로 포장을 해서 여러분들 주소지로 보내드리게 됩니다. 기본 포장은 1kg, 2kg, 또좀더 포장을 더 많이 해달라 그러면은 3kg, 5kg 포장도 가능합니다. 해마다 저희 홍천 이신선 농장에 무청 시래기 상품을 주문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올해는 품질이 이렇게 썩 좋지는 못하지만은 내년에도 여러분들께서 주문하시는 무청 시래기를 재배해서 판매를 계속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무청 시래기 건조 덕장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드렸습니다. 해마다 여러분들께서 무청 시래기를 구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